어구야! 왜? 어구야! 엔더. 뜨거. 까만나까니 We are Korean Breads. Breads. I'm Gray. I'm Min. I'm Yuan.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가카이 가미 낙 seafood. Yeah. 제가 seafood을 먹어볼 건데요. 저 아 예. 자 오늘 어떻게 seafood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필리핀 seafood를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좀 괜찮다고 나요. 네, 어떠시죠? 저는 원래 필리핀 식구도 좋아해요. 네. 저도 오늘 많이 먹을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 구워드릴게요. 맛있게 요리를. 먹고요? 네, 오늘 했고요. 나? 형 원래 식구도 좋아해요. 내가 다? 내가 다? 네. 어디 돌아다녀. 알았어. 저도 형 식구도 좋아해요.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처음 봤어요. 필리핀 식구 네.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오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리를 하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eat. Let's get it. Let's go. 뭐 하세요? 열심히 불을 붙이고 있어. 오늘의 고향 형 아니었나요? 3개? 3개? 형 손가락 따주세요. 4개? 3개만 올려서 6개? 주전자 누가 갖고 왔어? 야 너 좋다. 김도 남았다. 야 입 담가요. 입에 벌리고 있어. 어구야! 엔더. 뜨거. 너무 더워 근데 진짜로. 이래요. 아, 필리핀에 몇 년 살았으면서 턱다이가 이걸 넣고. 빨리 빨리. 뭐야? 빨리 빨리. 소금만 씁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소스죠. 일단 필리핀 소스. 예, 간장을 이렇게 넉넉히 뿌려주시고. 네 입에도 뿌려주세요. 또요. 아,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 필리핀 그 여자분들을 토요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 여자분들? 네. 유명이 아니네 그럼. 아니 토요 토요란 게 그걸 부르는 지칭이라더라고요. 근데 뭔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깔라만시를. 깔라만시. 깔라만시. 깔라만시 두 개? 깔라만시 두 개? 네. 날라왕 필리핀 음식은 깔라만시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깔라만시 좋아하세요? 개 좋아. 그리고 고추는 반을 뚝 떼서. 어디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예, 집을 이렇게 집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운 맛이죠. 매운 맛이 쫙 퍼지죠. 고추 one more. 어떻게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저희 몇 개 먹어야죠. 오케이. Okay. Okay. One more. 이거니까. 깔라만시 two more. 불닭 프랭크 생각나네요. 스파이시.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쵸. 네, 좋아.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불닭 또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 맛있더라? 진짜 더워요 지금. 아 너무 더워. 아 따뜻 따뜻. 오케이 이제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먹어보죠. 먹자 먹자 빨리 먹자. 배고파. 아니야, 제일 큰 거 너가 먹어. 아, 우리 아끼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이라고 이렇게. 오늘만, 오늘만이에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자. 충분해. 되게 뜨거. 오. 이 아저씨 손놀림이 다른데? 진짜 좀 많이 발라봤습니다. 아 역시 필리핀 슈림프.
어때요? 아, 오, 잘 깠어. 나도. 나도요. 형님, 형. 나중에 왜요? 혹시 필리핀에서 난 새우가 그 한국에서 난 새우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진짜 커요. 네, 한국 새우 아무리 커봤자 진짜 한 이 정도? 그리고 엄청 비싸요, 한국에서는 새우가. 네, 확실히 시푸드는 필리핀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시푸드는 필리핀.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잘 어울린다, 소스랑. 소스 이름이 뭐라고요? 토요맛이. 어, 진짜 오징어 순대 같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포즈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크 바베큐. 포크 바베큐. 자, 먹어봅시다. 자, 자, 나가. 양념이 돼 있어요. 맛있다. 양념 갈 것 같아. 야, 양념 갈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요. 소세지도 있고. 소세지도 있어요. 필리핀 소세지. 맛있다. 엄청 부드럽네, 이것도. 필리핀 소세지. 좋아요. 자,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소감 어떠세요? 진짜 배부르구나. 보세요. 먹으면 맛있어. 라면은 뭘? 와우. 네, 이렇게 알리망호 라면. 알리망호 라면. 코리아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이죠. 오. 다 맛있어요, 역시.
계양, 계양이 나니까 진짜 맛있어.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먹겠는데, 알리 먹을 때. 그러면 이제 장고가 못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배불러요. 와 진짜 진짜 배불러요. 아 역시 그래도 시푸드는 필리핀이죠. 시푸드죠. 필리핀은 시푸드죠. 시푸드죠. 취했어요 지금. 콜라에 취했어. 자 오늘 시푸드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아까 셀피시에 필리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좀 해줬잖아요. 네네. 요리 필리핀 요리로 네네.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는 아, 저의 네. 앞으로 페이버릿 메뉴거든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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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영영 요리가 되었죠. 오징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역시 새우. 진짜 네. 한국에서는 그런 새우를 그렇게 큰 새우를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새우 먹었을 때 그 입에 가득 차는 그 느낌. 진짜 진짜 한국 새우의 거의 뭐 한 5배? 그죠. 한국에 진짜 뭐 대야가 커봤자 한 손가락 마디 정도. 그렇죠. 그거는 진짜 손바닥보다 더 크니까 일단 보는데 놀라고 또 맛에 놀라고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사랑해요. 시푸드 진짜 너무 좋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콘텐츠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바이바이.